우리나라 제2의 김준권 목사님이십니다. 전라도에서 오셨습니다. 전태헌 총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저는 세 가지를 호소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애국가는 원래 무궁화가였습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의 처음 찬송가가 발간되었을 때에 찬미가의 14장 찬송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가의 찬양인데, 그 찬양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애국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합성 박수! 얼굴만 뵙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다 달려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자, 이 시간에는